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인문학 서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발 하라리라는 엄청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를 다 읽었고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유발 하라리의 그 통찰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 중 하나고요.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읽을 만한 책이다. 이게 출판사는 이제 김영사에서 나왔고 출간일은 2018년 9월 3일에 나온 책인데 가격이 22,000원으로 좀 다른 책보단 비싸요. 근데 비싼 이유가 좀 두껍긴 해요. 페이지가 560쪽으로 좀 두껍고 정말 통찰력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걸 딱 느끼게 해줍니다. 다소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라서 좀 딱딱하거나 조금 이제 뭐랄까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독서를 좀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루할 틈이 없이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라든지 호모 데우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믿고 봐도 된다. 이렇게 믿고 보는 책이다.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할 것들은요. 첫 번째, 일자리의 미래. 두 번째, 평생 직장, 평생 직업도 사라진다. 세 번째, 우리가 로봇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페이스북의 운명은. 다섯 번째,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전 다섯 개 영상으로 이 유발 하라리의 책을 다룰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자리의 미래. 결과적으로 인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해도 새로운 무용 계급의 부상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두세 개의 최악을 함께 겪을 수도 있다. 높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동시에 닥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19세기의 마차 몰입꾼이 아닌 말의 운명을 맞을 수 있다. 마차 몰입꾼은 택시기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말은 점점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에는 완전히 퇴출됐다. 더욱이 남은 인간의 일자리도 결코 미래 자동화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학습과 로봇은 계속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40세에 실직한 월마트 현금 출납원이 초인적인 노력 끝에 간신히 드론 조종사가 됐다 해도 10년 후에 그는 다시 자기 변신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때쯤이면 드론을 날리는 일도 자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동권을 확보하는 일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오늘날에도 선진국에서 생겨나는 많은 신규 일자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거나 자유계약직 혹은 일회성 업무직이다. 버섯구름처럼 급속하게 생겨났다가 10년도 안 돼 사라지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노조를 결성할까?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그 AI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로봇이 모두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 라는 거죠. 근데 그 AI를 통한 그 바둑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AI가 그 알파고의 승리로 인해서 인간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로봇이 인간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AI 시대가 와서 점점 로봇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높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동시에 닥친다는 거죠. 높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력의 부족. 이게 상관관계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높은 실업률이란 건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지?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뭐 훈련을 받고 능력을 개발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는 결국은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뭐 잘하면 상관없어요. 잘하면 아주 고급 인력들, 우리 현재로 치면 뭐 되게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 일자리, 그런 아주 고급 인재의 수요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이하, 정말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다 대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실업률, 그런 사람들이 다 대체가 돼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고급 인력들은 부족해지는 현상, 양극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실업률은 우리가 벌써 느끼고 있죠. 키오스크라는 걸 통해서 그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쓰던 알바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면서,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숙련 노동력의 부족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급의 인재라든지 굉장히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막 구글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현재 AI에 관련된 인재들을 뽑고 있는데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AI에 관련된 뭔가만 있으면 다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높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높은 숙련도가 없는 사람들은 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19세기에 이제 그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말, 마차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차를 몰던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 직업이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말은 어떡하지? 말은 완전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가 워낙 빨리 변하고 급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세에 실직한 월마트 현금 출납원이 이제 다 기계로 대체해가지고 잘렸어요, 일자리에서. 그래서 그 이 40세에 실직한 월마트 현금 출납원이 드론 기술을 배웠어요. 요즘 막 드론이 뜨잖아요. 드론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또다시 실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드론을 날리는 일조차도 또 자동화가 됐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업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진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거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가 그만큼 빨리 변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노조의 힘이 약해집니다. 노조라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그 직업 안정성, 20년, 30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때 노조가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2년 뒤에 이 회사 떠날 거 알고 있으면은 노조를 결성하겠어요? 힘들게? 노조 결성 안 하겠죠. 어차피 내가 떠날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권,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 길어야 10년, 뭐 내지는 뭐 1년, 2년. 1년, 2년 그렇게 짧게 일을 하다 보면은 노조를 결성할 때쯤이면 이제 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노조를 아무도 결성 안 해주고 노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도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노동자로서의 인간 인권은
점점점 위협받고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도 사라진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을 재교육하는 일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AI 혁명은 일대 분수령을 이룬 뒤에 고용시장이 새로운 평형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식의 일회성 사건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점점 커지는 혁신적 파괴의 폭포가 될 것이다. 이미 지금도 자신이 평생 같은 일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극소수다. 2050년이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뿐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까지 원시적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한 뭔가 인식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내가 삼성을 다닌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삼성을 다닐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한 생각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나온 개념이 평생 직업. 일자리는 사라질지라도 내 업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 업에 대한 인식조차도 사라질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40세에 퇴직한 월마트의 현금 출납원이 이제 잘리고 드론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업을 익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런 자체 개념이 완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게 평생 갈 거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3개, 4개, 5개, 6개의 직업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사무실에서 뭐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건 내 첫 번째 직업일 뿐이지 두 번째는 내가 농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의 능력, 하나의 기술을 익혀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평생 풀어먹고 사는 시대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AI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AI가 순종적인 상태로만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로봇이 자신의 인간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켜 거리를 미친 듯 날뛰며 모든 사람을 학살하는 것을 아주 많이 봐왔다. 하지만 로봇의 진짜 문제는 정확히 그 반대다. 우리가 로봇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로봇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할 뿐 결코 반란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와 대단하다. 유발 하라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결국 로봇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로봇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I, 로봇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로봇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김정은이나 이런 독재자가 있다고 해봐요. 독재자가 이제 막 북한에서 막 핵을 개발하듯이 AI 로봇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로봇 군단이 생겼어. 김정은의 AI 군단. 그럼 이 로봇들, 이 AI들은 김정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뭔가 남한을 침공했어요. 남한 사람들 전부 다 전멸시켜라. AI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AI가 그걸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역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100%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함으로써 뭔가 AI가 윤리적인 판단으로 아 이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인간의 말을 거절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인데 AI, 로봇은 인간의 말을 100% 무조건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딱 명령하는 순간 남한을 진짜 전멸시키려고 막 AI들이 막 싸우겠죠.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AI가 무섭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한 사람의 오용 내지 남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로봇이 인간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운명은? 페이스북이 결정적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데는 시간을 덜 쓰고 친구들과 오프라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도구를 엔지니어가 발명할 때일 것이다. 페이스북은 그런 도구를 채택할까 아니면 억누를까? 페이스북은 진정한 믿음의 도약을 이뤄 금전적인 이익보다 사회적 관심을 우선시할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도 파산을 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중대한 변신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우리들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페이스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시간을 줄이고 뭔가 오프라인 활동들, 뭔가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데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쓰게 된다면, 혹은 뭐 이런 쓰는 기술, 온라인의 시간을 줄이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페이스북에서 만약 개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페이스북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과연 페이스북이 이 기술을 장려할 것인지 아니면은 억누를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과연 페이스북은 금전적인 이익보다 사회적인 관심을 우선시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인 관심을 우선시하면서도 기업이 파산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생각해 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페이스북이 현재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어떤 이제 시험대, 기업의 존망을 가르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인데, 그 시험대는 바로 페이스북이 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가졌을 때 그 기술을 억제할 것인가 장려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우주의 불가해한 신비와 인간 이해력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다. 이들은 과학은 빅뱅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운을 뗀 뒤 그래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마치 마술사가 카드 한 장을 다른 카드와 감쪽같이 바꿔치기에 관객을 속이는 것처럼 우주의 신비를 재빨리 세상의 입법자로 대체한다. 알 수 없는 우주의 비밀에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비키니와 이혼을 비난하는 데 활용한다. 우리는 빅뱅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는 두 발을 가려야 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 두 명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상충된다. 우주의 신비가 깊을수록 그것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무엇이 됐건 여성의 복장이나 인간의 성적 행동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게 조금 뭐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신,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랑 좀 안 맞아서 조금 이제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좀 우리나라 사회를 바꿔볼게요.
일단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이제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이 이제 신이 있다고 믿는 혹은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짜 정교하고 이렇게 뭔가 되게 아름답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이런 세상은 절대 신이 아니고선 절대다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정말 뭐 우주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가지고 막 진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교하게 뭔가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가진 절대자가 이 세계를 설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뭔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현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이 이것을 했다라는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우주가 생긴 걸 설명해봐라. 뭐 설명할 수 없지. 이거는 신이 만든 거다. 신이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이거는 뭐 설명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만 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연결이 되느냐? 뭐 신이 있다는 것만 이제 뭐 인정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라는 거 혹은 뭐 교리라는 거, 그 종교의 뭔가 이론이죠. 교리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아, 신이 있잖아. 신이 있으니까 네 성경, 뭐 교리 이런 거 믿어야지 하면서 이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고 그 교리라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위배되는 혹은 교리에 위배되는 것들이 다 이제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이나 뭐 교리에서 저는 잘 성경을 잘 모릅니다만 성경의 교리에서 뭐 동성애와 뭐 동성끼리 결혼해서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동성애는 나쁜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성경이 신뢰를 받고 성경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는 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신이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신이 있는 거고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넌 따라야 돼. 근데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네. 넌 왜 동성애를 하니?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어떻게 연결해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신이 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서는 안 돼. 약간 이런 논리인데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기적의 논리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 혹은 뭐 신의 이름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다양한 뭔가 뭐 개성?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폭력의 수단으로 종교가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유발 하라리가 여기나 유발 하라리가 동성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본인은 동성애가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너무 우리가 아직까지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편견과 뭐 많은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앞으로 점점 이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동성애도 하나의 개성으로서 이제 어느 순간은 존중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는 진보하니까요. 과거에는 뭐 흑인과 백인이 같은 기차를 탈 수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점점 평등해져 가고 있고
동성애 역시도 이제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많은 오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체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체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5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느끼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